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압 땅에서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조금 많이 와닿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무리 경험해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깨달았다면 나머지 재앙들은 필요가 없었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더 강도가 큰 재앙들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5절,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5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옷은 그냥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도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또 지켜주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좋은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은 풍족하고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비록 우리 입맛에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은 없었지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런 그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40만 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만 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안 되겠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까지도 그런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고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날마다 랍스타가 떨어지거나 스테이크가 떨어지거나 또 반석에서 포도주가 나거나 그랬다면 아마 더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깨달은 것이 아니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무엇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뭔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